1737년 영조 13년 9월 삼남지방에 큰 기근이 들자 영조는 10일 동안 감선할 것을 선언하였다. 오늘부터 10일 동안 감선할 것이니 너희는 위로 대관에서부터 아래로는 초야에 이르기까지 잘못과 빠뜨린 것을 바로잡고 보좌해 부덕한 날을 돕도록 하라. 감선은 나라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임금이 수라상 음식의 가짓수를 줄이는 것을 말한다. 애타는 백성의 마음을 달래고 임금으로서 자책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음식으로 나타낸 것이다. 조선시대 왕의 수라는 단순한 한 끼의 식사가 아니었다. 백성과 소통하고 교류하는 통치의 또 다른 수단이었다. 아, 여기는 종로에 있는 고궁박물관이에요. 자, 여러 가지 이제 오늘의 주제는 이제 왕의 수라 음식, 그렇죠? 왕은 밥상을 하루에 몇 번 받았을까요? 아, 보통 네 번 정도 식사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새벽 6시경에 초조반상이라 그래가지고 죽과 마른 반찬 정도 드시고, 그 다음에 9시부터 10시경이 아침수라, 그리고 이제 낮것상이라 그래서 국수 등으로 간단하게 요기 정도 할 수 있는 수라를 받고요, 오후 5시가 되면 저녁수라 이렇게 받고, 그 외에 주다소반, 또 야다소반, 그래서 면이나 약식 등을 또 수시로 받는데 대략 한 6번에서 7번 정도의 수라를 받는다고 합니다. 네. 그 중에 우리가 흔히 아는 최대의 밥상, 12첩 반상은 아침과 저녁에만 받고요, 요리 재료와 요리법이 겹치지 않도록 차렸다 그래요. 주로 이제 영조 아시죠? 재위 기간이 가장 긴 임금인데 52년 영조 임금은 하루에 세 차례 상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선, 아까도 보셨지만 가뭄이 났다든가 홍수가 났다든가 이러면 감선, 임금의 수라 음식 가짓수를 줄이는 걸 하는데, 영조는 감선을 가장 많이 한 임금으로도 유명하죠. 이거는 주로 이제 영조 때 당쟁이 심하잖아요. 오죽하면 탕평책이 나왔겠어, 그렇죠? 그래서 신하들이 분쟁하면 정쟁을 멈추는 걸 하기 위해서 이 감선을 했다 그래요. 지금 나오는 기록이죠. 신하들이 셋으로 나눠져 있어. 어느 임금을 섬기려 하는가?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 영조 임금. 그래서 나온 게 탕평정치. 그래서 이때 감선을 하면 신하들은 정쟁을 멈추고 임금의 눈치를 봐야 되고 푸짐한 상을 받을 수가 없고요, 감선을 거두어 주십시오 하고 주청을 드리게 되죠. 이제 신하들하고 이렇게 같이 음식을 먹을 때에도 푸짐한 상을 받을 수가 없었어. 왕이 지금 반성한다는 뜻으로 감선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정치적인 걸로도 이제 감선을, 수라를 이용을 했던 거죠, 영조는. 그럼 이제 어떤 음식들을 먹었을까? 이게 이제 탕. 요거를 책임지는 곳은 사옹원이라는 데고요. 주로 대전, 대비전, 세자전의 음식을 책임을 줬고, 특히 이제 대조전 옆에 수락관이 있어 가지고 거기서 음식을 했다 그러죠. 여기 지금 수락관, 대조전 옆쪽으로. 지금의 요거는 이제 1920년대에 현대식으로 개조한 수락관이에요. 요거는 이제 선조 때 선묘 조제 제경 수연도 다섯 복의 어떤 그 잔치상을 그림으로 그린 건데, 여기에 조찬소라는 이 두 번째 그림에 음식을 하는 게 나와. 근데 음식을 국녀가 하는 게 아니고
남자들이 합니다. 수락관 남자. 네. 이 남자들을 각색장, 특히 칼을 들고 고기를 썰거나 하는 사람들, 별싸움, 관노들이라 그래요. 반공, 바부라는 사람. 또 저 고기를 굽는 사람. 그리고 이제 술을 또 이렇게 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남자. 그러니까 궁녀, 우리가 알고 있는 궁녀가 음식을 하기보다는 궁녀는 그 만든 걸 차리고 그 간식 정도를 만드는 것으로 궁녀들이 있고, 요들을 다 관리하는 게 지금 여기에 인부, 종구품이에요. 인부나 팽부. 그래서 이 각색자는 관노들이 나름 14개 분야의 분업화가 돼가지고요, 자기가 맡은 일만 딱딱 하는 거예요. 지금 궁녀들은 이렇게 음식을 차리는 쪽, 그리고 간식 정도를 만드는 일을 궁녀가, 우리가 아는 궁녀들이 뭐 수락관 나인 지금 확 하진 않았다. 왜냐면 일이 힘들잖아. 고기 굽고 자르고 이런 게 힘들기 때문에 여자들이 하기는 좀 그랬다 그러죠. 의외로 조선시대에는 요리하는 남자, 아, 요즘하고 비슷하죠. 요즘 남자들 많이 하잖아요, 셰프들. 네. 각 음식은 이렇게 진상, 지방의 진상품을 가지고 이렇게 음식을 차렸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왕들이 그 올라오는 진상품을 보고 그 지방 형편이 어땠는지를 알 수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아, 지금 홍수가 났지, 감선하자, 지방에서 올라오는 공납을 줄이도록 하라, 이렇게 나온 거죠. 그 지방 형편을 알고 감선하는 이런 모습들, 여기 정치적으로도 이용을 한 거죠. 그리고 백성들의 삶을 올라오는 공물을 가지고 살폈다고 볼 수 있어요. 밥상조차 온전히 개인적으로 즐길 수 없었던 조선의 왕들. 왕의 수라상은 음식을 통해 백성과 나라를 돌아보는 행위였고, 정치적인 이상을 실현하는 수단이었다.